내가 은강 씨한테 그렇게 의미 있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. 그리고 그 다음엔 미칠 듯한 죄책감과 부담감, 책임감. 그 미풍 엄마는 제대로 본 적 없어요. 죄책감은 바다에 대한 거고, 부담감은 우리 관계에 대한 거고, 책임감은 뭐에 대한 책임감인가요? 나 같은 사람한테 그 귀한 마음을 오랫동안 준 사람에 대한 거예요. 그날 밤 바닷가 갔을 때 은강 씨를 수치스럽게 했다고 했죠. 아니요, 전화도 하고 싶었고 만나고도 싶었어요. 무심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두려웠어요. 우리 감정에, 우리 현실에.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처럼 힘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자기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한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. 이래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이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은강 씨 생각부터 나요. 하루 종일 생각해요. 하루 온종일 은강 씨 생각에 온 가슴이 뜨거워 미쳐버릴 것 같아요.